지난 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국민의힘 남기정 후보를 7,500여 표 차, 3.5%포인트가 넘는 차이로 이기면서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. 네, 김 구청장은 은평구정을 4년 더 이끌게 되었는데요.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득표율 51.76%로 재선고지에 오른 김미경 은평구청장. 김 구청장은 은평 16개 동 중 12개 동에서 상대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. 김 구청장은 구의원과 서울시 의원에 이어 구청장까지 재선에 성공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.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정성스럽게 했고 또 그분들과 소통하는 과정도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은평 주민들께서 저에게 6번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. 김 구청장은 앞으로 4년간 문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성장 동력 확보 등 민선 7기에 추진해온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은평이란 도시에 문화를 입혀서 미래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챙겨내고 또 이게 아마 2024년에 완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차곡차곡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면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아이들을 키워내고 하면서 어느 정도 커가면 교육을 해야 될 무렵 중학교 정도 되고 그러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. 그래서 이 아이 키우기 좋고 또 교육하기 좋은 그런 은평의 환경을 좀 만들고 싶어서 민선 8기에는 교육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. 다시 한 번 더 은평 구민의 선택을 받은 김미경 은평구청장. 김 구청장이 선거 기간에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고 교통 문제 등 산적한 지역 현안도 해결할 수 있을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손성혜입니다.